예,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지난 25일 정부는 교통분야 민생토론회에서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60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또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GTX-A 노선의 경우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계획된 노선을 평택까지 연결하고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계획된 노선을 평택을 경유하여 아산까지 연결하는 건설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위해서 2019년 4월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화성, 오산시와 상생협력, 협약, 국토부 및 관련 기관 간 지속적인 실무 협의, 광역철도 지정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 끝에 정부 발표가 이렇게 이루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 연장 추진이 걸림돌이었던 광역철도 지정 기준인 거리 반경 40km의 삭제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 평택 연장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GTX-AC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되면 첫째, 서울의 주요 거점인 삼성역의 30분 내외 출퇴근 실현, 그리고 둘째, 교통 혼잡 및 격차 해소, 셋째, 평택 지재역 복합 환승센터의 민간 유치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될 것을 기대됩니다. 다만 GTX 연장을 위한 사업비를 지자체가 전액 부담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편 GTX-AC 노선이 정찰 평택 지재역은 국토교통부의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로 2030년 목표로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 시기인 2028년 GTX 개통에 맞춰 철도, 버스, 미래형 시모빌리티와의 환승이 가능한 경기 남부 최대의 미래형 교통 허브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성 확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올해 하반기에 서해선 및 포승 평택철도와 내년도 상반기에 수원발 KTX가 정상적인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타 중인 서해 KTX 직결 사업과 평택시 동서축을 연결하는 평택 부발선이 구축되면 수도권 30분, 그 다음에 충청, 강원, 경기 권역 1시간 이동 생활권이 가능해집니다. 명실상부한 경기 남부 철도 교통의 중심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평택시 철도망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